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 캠프인 썸플러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찾고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조별로 모인 학생들이 재미난 술래잡기 게임에 한창입니다. 서먹함도 잠시, 오늘 처음 만난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갑니다. 재미있고 같이 소통하는 분위기여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 나의 이름표를 만드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여행지, 제일 좋아하는 말과 듣기 싫은 말 등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재발견합니다. 제가 좀 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제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인성 캠프 썸플러스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열린 인성 캠프는 학교폭력과 왕따, 미디어 중독, 우울증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좋은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웃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알며 복음을 알아서 자기로부터 바깥 세상을 나가는 외부의 친구들을 사귀어 나갈 줄 아는 그런 것으로서의 인성 캠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런 취지로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인성 캠프의 컨셉은 여행. 1박 2일 동안 학생들은 인성 강의, 너와 나의 상호 탐색, 가치관 달란트 경매, 조별 미션, 썸플러스 빌리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 소통, 협동, 희망 등의 10가지 인성을 배웠습니다. 남들을 이해하는 방법,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아가고 싶어요. 인성 캠프 썸플러스는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인성 교육을 놀이로 접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